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유닛 1 언어습득 이론과 교수 방법론에서 섹션 1 서론 그리고 행동주의론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되십니다. 자, 제목이요. 유닛 1의 제목을 영어로 보면요. Theories of Language Acquisition and Method of Language Teaching 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영어 교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영어 교재를 많이 보게 되시는데 Language Teaching, Language Learning, Language Acquisition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치 매일 먹는 식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닛 1 전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해야 될 유닛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맡은 유닛 1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습득 이론이라는 그 이론 부분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교수 방법론입니다. 자, 언어 습득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2외국어를 습득한다던가 또는 모국어를 습득한다던가 했을 때 그 언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론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의 이론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것을 이제 첫 번째 파트 섹션 4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수 방법론인데요. 교실 안에서 또는 1대1 또는 1대 몇 명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영어를 더 잘하게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교수 방법론 시간입니다. 근데 이 유닛 1에서는요. 이미 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우리만의 것을 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이론들 그리고 쭉 나와 있는 교수 방법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섹션 1은요. 그중에 이제 섹션 1을 오늘 공부를 하시는데요. 언어 습득 이론의 그 제일 첫머리에 이제 우리가 언어 습득 이론이란 말이 굉장히 낯설고 용이하지가 않은데 그 말을 이제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서론적으로 좀 어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측정하는 질문지 몇 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언어 습득에 관계된 그 단어들 몇 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의 기본 이론. 이 세 가지의 기본 이론이 이제 뭐 그 이제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행동주의론,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 이 저희 강의에서는 이렇게 세 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본 이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행동주의론 이것을 오늘 학습하시면은 오늘 공부가 다 끝납니다. 자, 섹션 1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지 이제 세 장에 걸쳐서 질문지가 있는데 이 질문지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Language Acquisition Questionnaire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책에서 이 질문을 응용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시하는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ideas of how languages are learned, then discuss your answers with your cla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명제 또는 sentence 문장을 읽게 되시는데요. 그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동의하는지 또는 얼만큼 동의하지 않는지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선택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체크하시는 것은 꼭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 이론 부분의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체크를 한 게 바로 이건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체크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있고 그게 그것 때문에 모든 그 결정을 좀씩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이런 믿음들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란 무엇인가? 영어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또 수정이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쭉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고정적으로 고착화된 그런 어떤 생각과 믿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언어 교육이 이제 좀 더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Languages are learned mainly through imi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itation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짜죠. 아니고요. 모방을 말하는 건데요. 모방을 통해서 언어는 주로 습득이 된다. 배워진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 습득과 모방. 네. 중요도에 따라서 5번부터 1번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ents usually correct young children when they make grammatical errors. 모국어의 경우와 외국어를 습득할 경우하고 조금 다른데요. 엄마, 아빠나 엄마, 그러니까 부모 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애가 그 문법적으로 실수할 때마다 항상 고쳐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5번.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번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Learners errors, 자, apostrophe가 빠졌는데요.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they are made in order to prevent the formation of bad habits. 자, 학습자가 어떤 실수를 하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착화되어 가지고 아주 나쁜 습관이 되기 때문인데 그 나쁜 습관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고쳐준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게 주로 1번 쪽으로 쭉 가 있는지 아니면 5번 쪽으로 쭉 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1번 쪽으로 쭉 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언어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리버럴하다고 할까요? 어떤 이제 그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더 보시는 것 같고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 그 한국식 전통적인 교실에서 일어나는 영어 수업에 조금 가깝고 좀 인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만 멘트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Learning a language is like learning how to walk. We are all biologically programmed to be able to do it and therefore we do not need to be taught. 자, 이거는 행동주의론에서 비롯된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행동주의론을 많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이 질문 한계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 태어나서 뭐 기다가 걸었죠. 걷다가 뜁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그렇습니다. 말 뭐 그냥 하면 되죠. 네, 바로 이게 행동주의론. 아, 물론 이제 행동주의론은 이것은 꼭 아닙니다. 행동주의는 뭐냐면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줘야 되고 뭐 상과 벌도 주고 이런 것이 행동주의론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동이 발달하고 이런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Children are born with a special ability
to discover for themselves the underlying rules of a language. 자, 이거는 위에서는 그 행동하고 같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것은 어떤 이제 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지적으로 이미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그런 어떤 장치를 타고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그 특히 언어를 배울 때는 아주 그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하지? 너무 신기해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이거는 천재다. 다 언어 천재가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모국어를 또 습득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생득론적인 것을 믿으시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여섯 번째는요. Whether or not a child learns a language is dependent on his or her interactions with others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울 수 있거나 없거나는 뭐에 의존하냐면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호작용론을 이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누군가 옆에서 이 아이하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같이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이 없다 하면은 아이는 말을 배울 수 없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배우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생각에는 얼만큼 동의하시고 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에서는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Language develops entirely from social interactions. 자, 6번에서 말한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언어가 발전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뭐 언어가 처음 시작해서 뭐 배우는 그런 것보다 언어가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것은 오로지 사회 안에서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일정의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뭐 가족도 사회고, 네, 엄마 아빠 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뭐 이모 다 만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죠.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 선생님 또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또 동네 사람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가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교회 뭐 문방구 가게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사회성을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것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대화들 이런 것을 통해서 언어가 자꾸 발달해 간다. Without these interactions, children would not be able to advance to a higher level of linguistic knowledge. 자, 이런 상호작용이 없이는 더 나은, 더 높은 레벨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이제 체크를 하시느냐에 따라 좀 생각하는 게 모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꼭 사회성으로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사회성이 가장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8번은요. Language develops only as a way for children to express the knowledge which they have acquired from their interaction with the world around them. 자, 이 말은요. 어떤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서 그 방법에 의해서 발전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받아들이기만 하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 그 사회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기 주위를 둘러싼 그 세계에서의 그런 상호작용에서 배워진 그런 어떤 지식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습득한 것이든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이든 그런 지식들을 표현. 그러니까 위의 것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는 무조건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것, 밑에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발전하는 것. 근데 이게 뭐 반대고 뭐 비슷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우리의 모국어 습득 또는 외국어 습득에 다 관련이 조금씩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은 스타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크를 하시고 그냥 정답이 어딜까?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을 토론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장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조금 열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설문지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모방, 오류, 정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Imitations, errors, and correction. 자, 어린아이들은 취학 전에 스스로 말하는 것을 배우죠. 꼭 저절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기보다 그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말하는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사실 취학 전에 뭐 말을 꽤 잘하게 됩니다. 이때 전부 이것이 다 모방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취학 전 또는 학습을 하기 전에 아이들은 언어에는 언어적인 룰이 존재한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뭐 아이들한테 정말 너 말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서 알아요 하고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유추해서 아는 방법밖에는 없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이들 언어라는 게 뭐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안 보이는 룰을 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 화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해가죠. 그래서 모국어를 배울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위 앞에 있는 질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고요.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이 바로 이렇고요. 모방과 오류와 정정은요. 언어학습에서 모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에 이렇게 제목이 두 개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모방, 오류, 정정인데 그죠? 위에 것은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이고요. 근데 이제 그 모방에 대해서 보면요. 언어학습에서 모방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서 하기도 하고 특히 저희 딸은요. 참 제 말 기억해놨다가 그대로 쫓아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모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 언어 습득이 다 되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습득 시에 부모가 아이들의 오류를 일일이 고쳐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가르쳐줄 때도 모국어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부분이 있듯이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꼭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에러를 범했을 때 꼭 고쳐줘야만 언어가 발전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면에서는요. 상호작용은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매개체예요. 아주 그 상호작용이 빠진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이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그 발견되었을 당시 12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주변에 이제 말을 못하는 어머니가 있긴 있었는데 아이가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봤을 때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매체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터득하면 경험하면 상호작용만이 언어 습득의 전부만은 또 아닌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언어 자체를. 그래서 아이들은 언어를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는 지식을 배우는 수단으로 이렇게 또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반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어떤 이론 주어지는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question mark를 달아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다 하는 어떤 비판적인 식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은 토론을 하실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요. 언어 습득 이론, 세 개의 언어 습득 이론을 크게 저희가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언어 습득 이론. 아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언어를 습득한다. 왜 습득? 배움, 학습이 아니라 습득인가? 학습과 습득은 다르다 하는 내용을 이제 3 유닛 1 섹션 3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굳이 습득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습득은 모국어에 더잘 어울리지 않느냐? 제2외국어도 습득을 할수 있느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좀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 또는 뒤에 강의까지 다 끝나면 아, 이렇게 아주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배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학생이 배우는 것. 배우는 이론이에요. 가르치는 이론이라기보다. 모국어 습득 과정을 통해 제2외국어 습득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언어 습득 이론 하면은 모국어 습득 이론이 아주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기 말을 배울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을 배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2외국어를 배울 때도 적용이 되는지,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 이상이 모국어 습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이 교육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듯이, 제2외국어 습득론 또는 뭐,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 이론 안에는 언어 습득론 이 안에는 많은 부분이 또 심리학에서 오고, 교육학에서 오고, 교육 심리학에서 왔습니다. 교육 철학에서 오고요. 그래서 언어학습과 두뇌 기능 발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많은 이론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소개는 하진 않지만 이 두뇌가 좌뇌, 우뇌를 나누어서 뭐 좌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뇌는 행동을 좀 담당하는데 좌뇌가 없어지면 뭐몇살 이후로 좌뇌가 이제 쇠퇴하거나 뭐 사고로 없어졌을 때 언어가 습득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뇌에서 이걸 관할하지 않는가 그런 장치 언어를 배우는 장치 타고난 장치가 뇌에 어디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이론인데요. 이건 테스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뇌를 탁 잘라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누구 뇌를 탁 없애가지고 이게 됐나 안 됐나 할수 없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사고에 의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머리에다가 뭐 이런 거 꽂고 이런 거 이런 거요. 꽂고서는 이렇게 이제 또 연구를 해보기도 하는 그런 공부가 있긴 하죠. 네, 학습 이론이 언어 습득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그 학습 이론이 또 언어 습득에도 어떻게 해요? 뭐 전략이라는 학습 전략이라든지 읽기 전략, 쓰기 전략, 기타 등등의 전략 또또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모티베이션을 주느냐라든지 또는 뭐 학생들이 어떤 특정 뭐 언어라기보다도 무슨 단어라든지 뭐 문법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어떻다든지 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이 언어 습득 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언어 습득 이론이라는 것이 무슨 아주 원리적인 원론적인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교육학 쪽에서 또 심리학 쪽에서 또는 생리학 쪽에서 또 이렇게 두뇌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쪽에서 또 학습 이론, 뭐
뭐 공학 쪽에서 뭐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런 이론들이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요,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언어 학습 이론을 바라보시는 것, 언어 습득 이론을 바라보시는 그런 또그 눈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글들, 아티클들을 다 읽으실 수 있는 또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가지 기본 이론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로 나누고요. 이거 세 개니까 만약에 암기하신다고 해도 쉽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주의는 두 개의 입장이 있는데 저희는 행동주의, 생등론 입장, 상호작용 입장, 인지주의, 인본주의 이런 순서대로 이제 뒤에 나오는 섹션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행동주의론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행동주의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let's go. Behaviorism. Behaviorism. Behavior. Behavior. 자, behavior가 좋다, 나쁘다. Behaviorism. 행동주의론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학습의 목표, 행동주의론에서는 학습자가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론의 목표입니다. 행동주의론에서 보는 것은 어떤 그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이 무엇에 의해서 되느냐면은 행동이 바뀌는 것으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가 행동이 바뀌는 것으로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참 중요한데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변화가 있을 때 학습이 되었다고 한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인데요. 연습, 연습, 연습. 자, 행동을 바꾸기 위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을 반복, 반복, 반복. 그렇게 해서 결국에선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행동이 변화했다.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데 이게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변화는 학습이라고 보질 않고요. 이제 어떤 인위적인 조건,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타입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에는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컨디셔닝인데 하나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해서 classical conditioning. 두 번째는 second one is operant conditioning. operation 할때 operant conditioning 조작적 우리가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classical conditioning은 어떤 이제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operant conditioning은 조금 더 조작이 많이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컨디셔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고전적 조건을 그 밑에 보시면 자극과 반응, 이렇게 있죠? 근데 조작적 조건화에는 강화가 더 들어갑니다. 강화. 그리고 그 밑에, classical conditioning에서는 Pavlov's do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에 Skinner's fox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고전적 조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극과 반응입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하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꼬집으면 아프죠. 아야 하죠. 꼬집으면 아야. 꼬집으면 아야. 자극과 반응입니다. 때리면 으앙. 때리면 으앙. 네. 이게 자극과 반응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파블로프의 개를 보시면은요, 그 설명을 이 실험을 통해서 파블로프가 주장한 그런 이론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고전적 조건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실험인데요, 파블로프의 개가 침을 분비하는 반응을 적용했어요. 침이 나오잖아요. 개들이 침 질질. 근데 이제 뭐밥 먹을 때만 나오는 건 아니라 딴 때도 나오던데. 어쨌든 개들이 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밥을 이렇게 주었을 때 굶겼나 보죠. 우리 개는 개밥이 항상 있어도 아이딴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개밥이 있어도 잘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개는 굶었습니다. 이 굶은 개에게 밥을 줬어요. 맛있는 걸 주니까 침이 슉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자극이죠. 자연적인 자극에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그 개밥을 주면서 좀 배를 따라랑 올렸어요. 뚱뚱뚱 뭐 띵띵띵 뭐 이렇게 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항상 밥을 줬어요. 반복했죠.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동물들은 기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조건화되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종소리 먹이를 같이 주면서 침이 나오고 종소리 먹이에 침이 나오고 이렇게 하였더니 그 위에 보시면 처음에는 먹이를 보고 침을 분비하던 개가 멍멍 종소리만으로도 침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습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니까 다음에는 벨소리 따릉따릉 들리기만 해도 침이 슉, 밥 먹는구나. 그거는 밥 먹는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학습이 되었다. 이것을 행동주의 이론에서 고정적 조건화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응이었던 것이 조건 반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먹이 종소리 이게 이제 먹이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자극. 그리고 종소리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을 주었고 침의 분비는 무조건 반응이었어요. 근데 조건 반응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배라고 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면서 둘다 조건화된 거죠. 자, 그것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컨디셔닝 프로세스. 이거 컨디셔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고전적 조건화에는 일단 자극이 두 종류, 무조건,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무조건, 조건의 자극이 있는데요. 곧또 두 종의 반응도 있고요. 무조건, 네. 그 다음에 조건. 그 가로에 나오는 거는요. 이유가 붙은 것은 on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C는 conditioned고요. S는 stimuli, 그 다음에 R은 response입니다. 그래서 response는 반응이고 stimuli는 자극이잖아요. condition이 있을 거고 on 이렇게 붙은 거고 뒤에 on이 안 붙은 거는 언컨디션이 무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는 자연적인 반응이다. 그렇죠. 먹이 주고 뭐밥 먹으려고 침 나오는 게 소화되니까 이건 뭐 자연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인 건데 이것은 자연적인 반응이죠. 근데 조건 반응은 조건 자극에 의해 생긴 학습된 반응이다. 그렇죠. 이거 이 말도 맞죠. 무슨 말이냐면 배를 쳐다가 배를 치다가 아이 그 강아지가 배를 치면 침을 흘리게 된 이것은 다 조건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인데 이것은 학습이 된 그런 거죠. 네, 그것을 밑에 보시면 조건화 전에는요, 걔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침을 흘리죠. 무조건 자극에 무조건 반응입니다. 이때 종소리를 들려주면 걔가 반응이 없죠. 종소리를 들려줘봐야 뭐 침이 안 나오죠. 여기서 종소리는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성 자극. 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중성 자극이 된다. 그런데요, 이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배를 들려줬어요. 조건화 과정에서. 그게 바로 조건화 과정입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반복적으로 종소리를 같이 들려준다. 자, 이럴 때, 그 neutral stimulus죠. 종소리는 이 과정을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의 연합 또는 조건화라고 표현한다. 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전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무조건 자극이었던 자극과 중성 자극의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은 밥이죠, 밥. 중성 자극은 이때는 벨소리죠. 이것이 연합해서 조건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화 이유가 다면요. 조건화가 됐다는 것은 학습이 되었다는 건데, 조건화가 된 후에는 이 벨소리, 중성 자극이 들리면 침을 흘리게 되고, 이럴 때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화된 후의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 되고 조건화된 후에 침을 흘리는 반사는 조건 반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로 학습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읽게 되시는데요. 이 이제 완전히 그 조건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파블로프스 독에 대한 그 실험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 어떠한 영문으로 된 것을 읽으셔도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요. 또 이 말들이 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데 그냥 읽으면 정말 조건화, 고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조건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강화가 들어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조작을 합니다. 조건을 뭐 중성, 자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합니다. 뭘로 조작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화시키고 반복시키는 건데요. 강화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가 원하는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의 빈수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강아지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요. 또는 원하는 걸 뺏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빈도수를 높이는 건데 여기 바로 이 강화 방법이 상과 벌입니다. punishment or reward. reward를 하거나 punishment를 해가지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운동할 때 이제 뭐 많이 활용하는 거겠죠. 물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공부를 못하거나 하면 벌을 주고 자 이것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 하는 건데요. 보시면 조작적 조건화가 되어지는 순서로는요. 자극 반응 여기까지 똑같죠. stimuli response 똑같습니다. 강화 reinforcement 벌 상 punishment rewar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습관이 형성된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상과 벌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강화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뭐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여되는 게 있고 박탈되는 게 있습니다. 자 상하고 벌이 있습니다. 상하고 벌이 있는데 수여되는 게 있고 박탈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수여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안 썼어요. 수여성 벌과 상이 있어요. 수여성은 벌을 주는 거예요. 뭐 맴매 하는 거 수여성 벌 그죠? 상 네. 만 원 네, 상입니다. 주는 겁니다. 근데 박탈성은요. 벌을 줄 때 좋아하는 걸 뺏어요. 그럼 벌이 되죠. 네. 상은요. 나쁜 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줘요. 나쁜 걸 뺏어요. 박탈하는 거니까. 나쁜 걸 뺏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뺏어주는 거. 그것도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박탈하는 거고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좋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본 학생,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게 숙제를 덜어준다. 뭐 이런 것들이 박탈성 벌과 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벌을 들여다보면요. 자, 이제는 보시면은 박탈성, 수역성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박탈할 때는 좋은 걸 뺏어야죠. 나쁜 일을 한 학생에게 뭔가 좋은 것을 뺏어요. 학생이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닌텐도 못하게 한다. 이런 거 다 뺏는 겁니다. 수여성 벌은 벌을 행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bad. We give something bad to our students if they misbehave. We give them extra homework. 숙제를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입니다. 상은 이것도 수여성 상, 수여성 뭐 박탈성 상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positive reward, negative rewar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쾌자극을 강화시킨다. 좋은 행동에 좋은 것을 더 주는 거죠. 칭찬해주고 막 뭐 만 원 주고 네,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거. 좋은 행동에 나쁜 것을 숙제 안 해도 된다고 해줘. 너 방 오늘 안 치워도 돼. 뭐 해도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덜어주는 거. 이런 것이 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사용하고 계시죠? 알게 모르게 뭐 배우자에게, 파트너에게,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으실 줄 압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라고 믿는 게 행동주의론이고, 이런 행동주의론이 영어 습득 또는 외국어 습득에 관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이론을 만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언어 습득 이론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섹션 1에서 여러분들은 외국어 교육에 이제 앞서서 외국어 습득 이론에 대한 서론을 좀 보셨습니다. 외국어 교육이란 무엇인가? 뭐 외국어 교육이란 어렵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모국어를 사용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어떤 외국어를 가르친다. 또는 외국어를 배우게 해서 원하는 만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외국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모국어 2번에서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자, 이건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국어 습득에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요. 모국어 습득에서도 외국어 습득에서도 모방은 참 하나의 어떤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다는 점이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국어 습득 시에는 아이들의 오류를 일일이 고치지 않는데 외국어 학습에는 다 고쳐서 아주 정확한 발화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다르지 않나. 또 모국어 습득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접촉이라든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접촉이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적으셔야 됩니다. 약 A4 용지에 4분의 1 정도, 길게는 2분의 1,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서, 3개를 꼭 적어서 가지고 계십시오.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십시오. 3번, 행동주의 상과 벌을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숙제를 하면 사탕을 줌. 그죠? 안 하면 뺏어버림. 숙제를 하면 학습지를 안 해도 된다고 함. 안 하면은, 학습지 더 많이 하게 함.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행동주의 이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첫 번째 수업인데 저한테 많이 익숙해지시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